있잖아요. 캐리어를 이제 딱 다 들고 가세요 하면서 밖으로 던졌어. 그럼 가족들이 막 아! 이러면서 막 와! 내 거! 내 거! 근데 이따 얘가 아빠가 뭐라는 줄 아세요? 니는 여행가서 내 물건 살 생각하지 마라. 쓰레기를 사서 쓰레기를. 와, 나 진짜 그 말 듣는 순간 있다 얘가. 아빠 거는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 때 나이키에서 이제 그냥 10,000원짜리 티셔츠 한 장씩 한 장씩 해가지고 20,000원으로 사왔거든요. 그거 받고 아빠가 실망을 해가지고 니는 지금 쓰레기 수집 가냐면서. 양현식은 이제 신발이랑 폴로에서 좋은 것 좀 많이 사줬잖아요. 아이고 아저씨 줄 때 고맙다 받아라. 어? 이런 것도 안 주는 사람 셉이 있다면서. 어? 줄 때 고맙다고 받아야지 다음에 또 사주지 이러면서. 그러는데 엄마가 하는 소리 뭐라는 줄 아세요? 야 양은지에 니 진짜 머리 잘 썼다. 이거 캐리어 열어봐 이랬는데 니 이거 선물 있다면서 내가 다 정리하게 만들었다. 진짜 머리 잘 쓰네 이거 이러면서 개꿀 진짜. 이거 선물 있다 이거 선물 있다 이거 선물 있다 완전 이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간에 저쨌든 간에 진짜 서러워 죽겠는 게. 황뚜뚜씨 좀 들어봅시다. 그쪽 생활 어떠신데요? 에? 이틀 조금 일찍 들어왔다고 누구는 격리 안 하고 누구는 격리하는 이 사람이 이렇게 말이 된다? 오줌 쌀 때도 있다 애가? 오줌! 어. 똥! 이렇게 하면은 아씨 가시나가 참 팍! 그러니까 엄마가 뭐시라고? 뭐? 팍! 팍 달라고 팍! 야 아침 7시다 야! 이러는 거야. 그래가지고 양현식이 아침 7시에 밥 먹으면 좋지 뭐 제 바른 생활하고 이러는 거야. 뭐 어떻게 할까? 그럼 내가 나가서 밥 차려 먹을까? 잡혀갈까 그러면? 진짜 짜증나는 관계 말해줄까요? 바야흐로 어제 언니야가 갑자기 가족 단톡에다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. 양은지 이 미친 인간아 빨리 인터넷 해지해라. 무슨 인터넷을 해지해? 인터넷 잘 쓰고 있는데 이렇게 했는데 알고 보니까 가야집에 있잖아. 그거를 1년 동안 내고 있었다? 난 몰랐지. 방어구. 나는 우리 집인 줄 알았어요 이 사람들아. 우리 집에서 그런 줄 알았어. 그래가지고 내가 KT에 전화를 했지. 인터넷 해지해주세요. 고객님 사시는 주소를 불러주세요. 중앙대로 이렇게 했는데 어? 고객님 그 집 아닌데요? 혹시 가야 집이에요? 이랬어. 근데 네 가야로 뜹니다. 네? 해지해주세요! 이랬어. 그랬는데 고객님 이러면서 이걸 한 20분 동안 있잖아. 아 고객님 근데 혜택이라는 게 계속 그지 않아? 몰라 답답해 뒤질 것 같은 거야. 사람이 안 산다고요! 에? 너무 개빡치게 하는 거야. 내가 쓰지 않겠다고 내가 해지해달라는데 이게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까? 내가 안 쓴다고 내가 해지해달라고 내가 내 인터넷 해지한다는데 이게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까? 그래가지고 있잖아 한 20분 동안 듣다가 그제서야 해지해준다는 거야. 해지가 한 1분 만에 됐걸 내가 20분 동안 있다가 에이 쉣더팍 진짜. 옛날 같았으면 돈 아까워서 잠을 못 잤을 거예요. 근데 미국 갔다 온 이후로 아 누군가라도 행복했겠지. 내가 내주는 그 호구 돈 때문에 누군가 나 때문에 행복했더라면 그걸로 됐어. 기부했다 오늘도 기부 천사. 완전 미쳤다 진짜. 나도 만원만 미쳤다 진짜. 어 진짜네 언니야 받았네. 어 내가 사준 것들이네. 전화해서 물어봐야겠다 어떻냐고. 이야 시사 지불이 짱. 어 여보세요. 어 누구세요? 아빠다. 술 취했나 아빠가? 나랑 잘 먹었다. 어 아빠 거기 왜 있는데? 미치겠다. 미치긴 왜 미쳐. 야 사람이 거기서 더 미칠 수도 있다. 아빠 길동이도 알고 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해? 나 건물동이다. 근데 내 아이폰 혹시 네가 먼저 깠나? 안 깠는데 인간아. 아 인간 아, 이 사람아. 왜? 해외에서 내 카드 끌고 다녔나? 아니 왜? 야 혹시나 해서 물어봤다. 아니 이 사람아. 어. 이 사람은 무슨 이 사람은 언니 아니야 이제. 이미 말한 걸 어떡해. 근데 니트 왜 S 사이즈 사왔어? 아니 예린이도 S 사이즈가 맞는데 당신 뭐 라지 사이즈 입으실래요? 당신 그 정도로 돼지도 아니고 크게 입는 거 좋아하는데. Shut the fuck. 누가 폴로 스웨터를 그렇게 크게 입는데 S 사이즈 딱 달라붙게 해가지고 예쁘게 빡 이렇게 입어야지 좀 예쁘지 쌈박하게 해가지고 블루블루 뭐 홈리스 피플도 아니고 홈리스 피플도 딱 달라붙는 거 입고 다니더라 거기가서는. 그럼 다시 가가지고 지금 라지 사이즈로 바꿔봐. 입어! S 사이즈 입다 보면은 늘어나! 늘어나면 뭐야? 뭐 M 사이즈 되고 M 사이즈가 라지 사이즈 되고 그 정도 되면 이제 갖다 버려야지. 다시 사면 되지. 어? 그게 그 스웨터 하나가 거의 10만원 가까이 한데 내가 반값으로 사가지고 그 4만원 샀어. 진짜 개이득 개이득. 알겠다. 이제 할 말 없으면 끊을게. 금지님으로 제 이름으로 예약했어서 이름 스티커랑 바코드 스티커만 뗐어요. 다른 건 안 만졌어요. 황뚜뚜가 자기가 먼저 뜯었대. 그 스티커.
뚜뚜씨는 잘 들어갔는가 집에? 예매한 거는 팡뚜뚜고 언지가 찾았어. 언지가 전해준 거야. 그리고 그거를 결제를 한 사람은? 팡뚜뚜가 했어. 뚜뚜한테 만나보러 갔다 왔다. 뚜뚜는 보고 왔어 그냥. 그 뭐 어땠는데? 뚜뚜 까니까 열심히 일하고 있던데? 어떻게 일했다는 줄 아나? 뚜뚜 뚜뚜 이렇게 하면서 일했어. 미안한데 얼굴에 근육 하나 안 움직인다. 너무 재미가 없어서 헥 이런다. 여보세요? 한 말 없으면 끊어라. 아니 어쩐지 네 입자는 MBTI E로 시작하나 혹시? 어 ENFP. 어쩐지 같이 있으면 기가 빨리더라. 나도 그래. 근데 그거 아나 언니야랑 팡뚜뚜랑 비슷할걸? IS 뭔데? I 뭐라고? INFJ인데. 근데 팡뚜뚜씨가 막 축구도 하고 막 이렇게 막 열정소녀였잖아? 응. 근데 이때가 나랑 같이 있으면은 너무 피곤해가지고 막 코까지 골면서 자더라 진짜로. 맞다, 니랑 같이 있으면 좀 기빨리. 진짜예요? 나는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저녁에 잘 때까지 너무 이렇게 해맑았는데 팡뚜뚜씨가 하루하루 시들어가는 거야. 난 그걸 보면서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지. 아 역시 내가 약간 좀 체력적으로 뛰어나구나 이 생각했었거든. 체력이랑 상관이 없다. 텐션이 너무 서로가 다르다. 언니야 미친 짓 할 때가 언니야가 더 무슨 뭐 조커도 아니고 징크스도 아니고. 그래. 그거야 맞다 그거야. 맞지 아빠? 언니야는 한번 필 받으면 누구도 안 말린다. 아무도 못 말린다. 혼자 와야 된다고 옆에 사람들. 그니까 내까지 그냥 조용하게 만드는데 언니야가 할 말은 아니다. 근데 솔직하게 말해서. 양지영씨 아닌데요 가까운데요 지영 아닌데요 가까운데요 가까우시 정신이 핸드폰을 주웠는데요 요새 미쳐버려 저 사람 그냥 진짜